오염된 바다,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오려 시국, 이 미사에 멀리서 가까이서 함께한 우리 신부님들 또 수녀님들, 교용자매 또 민주시민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예언자 이사야의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. 그 가운데 탑을 세우고 포도밭도 만들었네. 그러고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네. 그분께서는 공정을 바라셨는데 피 흘림이 웬 말이냐. 정의를 바라셨는데 울부짖음이 웬 말이냐. 라는 말씀대로 공정과 정의를 표명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집권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그가 보여준 것은 빈말이거나 사기 수준을 넘어선 어처구니 없는 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. 옛날 속담에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,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. 즉 사람답게 행동하여야 진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뜻으로, 사람답지 않은 짓을 하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. 이정곤의 행복산책에서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삽니다.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을 씁니다.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고 살아간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이고, 간이란 하늘과 땅 사이라는 사이를 의미합니다. 하지만 인간은 악마와 신령 사이, 지옥과 천당의 사이, 악과 선의 사이에서 오르내리며 사는 동물입니다. 오르면 신에 가깝고 내리면 악마가 될 수 있는 그 중간에 살고 있지요. 여기 인자에 한 획을 한일자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으면 큰 대자가 됩니다. 하지만 하늘처럼 크고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오류를 범했을 때 그은 한 획은 반드시 오점으로 남습니다. 큰 대자 오른쪽 위에 붙으면 개 견자가 되고, 아래 한가운데 붙으면 콩 태자가 되고 말죠. 부질없는 욕심이 넘치면 그만 개가 되어버리거나 조그만 콩으로 전락하고 말 터지요. 그래서 저는 윤석열을 개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으니 말입니다. 다시 이 미사 중에 우리 지향은 이 신성한 미사에 윤석열을 뭐 탄핵하자라고 그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봅니다. 물론 흔히 우리가 미친 개는 뭐가 약인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.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. 그렇죠. 몽둥이가 탄핵으로 되는 그날, 그런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미사 중에 나라다운 나라,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미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잠시 우리의 잘못을 반성합시다. 전능하신 하나님과
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가정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.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.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.